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인데요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원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고문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주말 사이에 저희가 뭐 지난주에 예상했듯이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. 뭐 실제로 높게 나왔습니다. 그렇죠.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미리 선 조치를 네. 할 정도로 높게 네. 나왔는데 네. 주가는 오히려 지수는 올라가면서 거래를 그렇습니다. 마감했어요.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이제 언론상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질문이 세 가지로 요약이 네. 됩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하냐. 네. 그거는 뭐냐면 12월 달에 7%대를 찍을 것이냐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들어갔느냐. 그다음에 세 번째 FOMC는 적당한 지금 대응책을 하고 있느냐.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답해야 된다고 이제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12월 달에 7% 물가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PPI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고요. 지금 뭐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가 사실 뭐 40년 전에 비해서 최대치다 그러지만 올라가는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7%를 뚫을 것 같은데 일단 리세션은 아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요. 왜냐하면 3분기에 2.1% 했잖아요. 리세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분기 연속으로 전월 대비해서 전 분기 대비해서 하락할 때 리세션이라 그러는데 3분기에 2.1% 했으니까 지금 4분기는 2.9에서 3.3이거든요. 네. 그렇다면 아직도 강한 소비는 지금 살아남고 있다. 그리고 고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그다음에 완화적인 지금 통화 정책 아직도 계속은 되고 있는데 저 표에 보시듯이 지금 리세션이 걸린 해가 1980년도고 옆에 이제 지금 쉐이드가 좀 그림자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제 이렇게 다시 뭐 재표현이 되느냐? 그것은 아니다. 그렇다면 증지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정점을 지났다. 지나고 있다. 정점을 찍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당겨서 오면서 지금 최고치들을 지금 뭐 갱신하는 그런 부분이 됐고요. 네네. 일단 전망치에 부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 7%를 넘어가더라도 굉장히 안심하는 그런 랠리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올라갈 때 굉장히 지금 많은 영향을 준 게 에너지가 굉장히 그렇죠. 뭐 기름값이 네. 올랐으니까요. 그다음에 음식 가격도 지금 올랐었고 그다음에 중고차 굉장히 올랐었거든요. 주거비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망 해소 우리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. 네. 이거 다 해소된다. 그러면서 이제 요것들이 얼마만큼 내려가느냐인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짐을 따라서 사실 국민들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지금 줄었거든요.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을 지금 보상해 주느냐 차원에서 이 전체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걱정할 정도의 리세션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아니다. 네. 그럼 7%의 인플레를 가더라도 안도감을 한다. FOMC 12월 뭐 14일, 15일 날 이제 회의를 네, 시작한다. 등등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이제 숟가락을 더 얹힌 게 뭐냐면 오미크론 별거 아니다. 네네. 그러면서 안도가 됐던 부분이고요. 어쨌거나 계속 강한 소비가 있는 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소비 지출이 계속되는 한 이 문제는 크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요. 대개 리세션에 비슷한 상황이 있던 해 다음에 증시가 얼마나 좋았냐 네. 대략 9%에서 10% 정도 오르거든요.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기대감.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 이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일단은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이 높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것을 하나 불확실성을 해소한 듯한 확인하고 넘어가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S&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. 과연 우리 시장에도 오늘 좀 훈풍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